하이. 뭐냐? 그 재수 없는 톤온톤 조합은? 역시 언니는 CD 깔아 표현력이 다르네요. 우린 그냥 깔맞춤이라 그랬는데. 요새 누가 커플룩 입냐? 우리처럼 시밀러룩 입지. 저희 어제 미리 전화해서 맞춰놨어요. 참 피곤하게들 산다. 야 이현승, 넌 이렇게 학교에 자주 올 거면 휴학은 왜 했냐? 니가 오래매. 아 이거 뭐라 그랬어 자기야. 여름매, 넌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냐? 뭔 일 있어? 아니에요. 야, 왜 연락 씹어? 언니, 박하늘 거기 있어요? 너네 또 싸웠어? 싸웠네, 싸웠어. 하늘이 여기 동방에 있어. 뭐야? 이거 무슨 의미야? 아, 얘는 또 왜 삐진 거야? 근데 우리 왜 오라고 한 거냐? 너네 사귄 지 얼마나 됐지? 3년째? 아, 그 중간에 헤어졌던 거 포함해서. 나 이번 과제가 오래된 커플 인터뷰하는 거거든. 주제가 연애 오래 이어가는 법이야. 아니 수업 시간에 그런 것도 해? 어, 그러게. 누가 이렇게 귀찮은 수업을 추천해줬더라고. 오, 오빠, 오빠! 오빠가 또 한 스웨터잖아. 오빠가 좀 알려줘봐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우리 재현이가 과제해야 되니까. 연애 오래 하려면 이거 중요하지. 아... 맛있다. 맛있어? 오빠. 응? 이거 뭐야? 무조건 말을 예쁘게 해야 돼. 아 이거? 이거는 그 매력? 아 뭐야? 아 근데 요새 헬스장에서 완전 예쁘고 날씬한 애들만 온다? 스포츠에 예쁜 거 입고 운동하면 귀찮는다니까. 아니 진짜 그런 애들은 운동을 왜 하는 거야 진짜? 왜 하긴 다 너처럼 되려고 하지. 이현승 그런 멘트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진짜. 널 보면 절로 나와. 맞아요. 빈말이라도 들을 땐 기분 좋잖아요. 오빠. 응? 오빠는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사귈 거야? 뭐 그건 그때 생각해봐서. 그리고 우리 싸우고 나면 꼭 하는 거 있어. 서로의 장점 한 가지씩 완전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거. 지원아 너는 얼굴 근육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진짜 큰 장점이야. 그게 어떻게 장점이야? 장점이지. 막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막 다양한 표정으로 반응해주니까 너랑 더 얘기하고 싶어지잖아. 난 오빠가 욕 안 하는 거. 오빠는 아무리 화나도 욕을 안 하잖아. 그게 너무 어른스러워 보여서 좋아. 아 내가 그랬나? 뭐 옛날에 싸울 땐 좀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차라리 욕을 해라 싶었지. 에이 이제 안 그러잖아. 네, 또 장점. 얼굴 이쁜 게 장점. 아 그것도 뭐? 있잖아 우리 가끔 하는 거. 안녕하세요. 저는 서현대 경영 17 정지원이라고 해요. 아. 아, 초면인 것처럼 롤플레이 하는가? 어, 그거 은근 설렌다니까? 막 처음 사귈 때 생각나고. 저는... 아! 왜 그러세요? 아, 죄송해요. 제가 경영 새내기 여신이랑 소개팅 하는 줄 몰랐거든요. 아,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. 그러셨구나. 아, 혹시 롤케이크 좋아하지 않으세요? 아, 롤케이크요? 롤케이크 못 먹어요. 못 먹어요? 없어서 못 먹어요. 아, 근데 제가 롤케이크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? 아 왠지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. 아, 제 이상형이 1일 1케이크 한 여자거든요. 그러셨구나. 아 제가 잘라드릴게요. 드셔보세요. 이거 알록달록한 게 너무 예뻐요. 그쵸? 맛있다. 아, 피크닉 할 때 싸가면 딱 좋겠다. 아 혹시
한강으로 피크닉 가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? 어떻게 아셨어요? 제가 한강에서 야구 중계 보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. 뭐? 혹시 두산팬? 네! 우와 대박! 볼수록 제 이상형에 더욱더 가까우시네요. 정말요? 네! 맛있지? 응. 아, 전 언제 이상형 만나죠? 아니, 마블리 같은 남자 왜 없어요, 진짜? 와, 너 진짜 침투력 장난 아니다. 언제 와서 듣고 있었냐? 아, 뭐 제가 또 한 인싸력 하잖아요, 오빠? 인싸력이 아니라 관종인 거지. 찾아볼래? 상큼하게! 헐, 너 진짜 아는 게 없구나. 아, 근데 이게 뭐예요? 현승 오빠가 연애 오래 하는 법 강의 같은 거라도 해주는 거예요? 뭐, 비슷한 거야. 서현대 이상순! 아, 서현대 안재영! 아, 뭘 또 그렇게까지! 이 정도면 됐나? 오빠, 더 없어요? 연애 오래 하는 법. 뭐 물론 오래 하려면 시작이라도 해야겠지만 뭐 선행학습은 다 치고. 아, 그거 있다.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. 아니 솔직히 말은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. 짜증난 게 있으면 말을 해. 없는데. 미팅? 아씨, 당장 한다 그래. 너 아직 미팅 한 번도 안 해봤지? 그런 게 다 경험이거든?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도 룰이 있어. 일명 피노키오 룰. 오빠. 피. 나 오빠한테 말할 거 있어. 피하지 말고. 뭔데? 오빠랑 잠깐 헤어졌을 때 소개팅 한 적 있어. 진짜 죽기 전에 딱 한 번 소개팅 하는 게 소원이라 진짜 딱 한 번. 노. 노 하지 말고. 오케이. 키. 오케이. 그때 헤어졌을 때니까. 응. 키우지 말고. 응. 사실 나 그 헌팅 포차 한 번 갔었어. 응? 그 헌팅 포차 한번 갔어.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. 네, 도수 높은 걸로요. 오. 오해하지 말자. 그때 틀렸어. 피노키오. 아 그리고 저번에는 괜찮아 그랬지 뭐. 피노키오. 아 그리고 또 저번에 뭐야? 또 있었어? 아, 야, 그래 박하늘, 너 오빠 말 들었지? 나 뭐? 말을 해야 안다잖아. 화난 게 있으면 말을 해, 어? 나 진짜 너랑 싸우기 싫다. 무슨 소리야? 우리가 언제 싸웠냐? 와, 아 그럼 나 혼자 싸운 거야? 진짜 또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든다. 그만 좀 싸워라 너는, 좀 제발. 그래, 지겨 죽겠어 아주 그냥. 야, 이제 됐지? 아 솔직히 소스 너무 많이 줬다. 그럼 마지막 정리 멘트만 좀 불러봐. 기깔난 걸로. 아니 과제를 내가 하는 거야 애가 하는 거야 진짜. 알았어. 아 나였으면 어땠을까. 나였어도 기분 나쁠 일이면 내 여친도 기분 나쁠 일이고, 나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면 뭐 이해해주면 되는 거고. 띵원 나왔다. 서현대 스윗남! 앞으로 이현 스윗이라고 불러야겠네. 이현 스윗! 괜찮은데? 잘 키웠어, 잘 키웠어. 아! 이게 끝이 아니야.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일을,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,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.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성숙해가는 것. 그것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의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재인 학생은 이번 과제를 통해 배운 게 있나요? 아, 저는 서로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끝났을 때가
바로 연애가 끝나는 시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아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연애가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요. 아무리 노력해도 가끔은 이유도 모르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. 아 왜 또 삐지고 그래? 오빠가 대답 안 해줬잖아. 아 무슨 대답?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사귈 거냐고 하는 거야. 아 이거 당연한 걸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지. 아니 생각해봐. 그럼 안 사귀겠냐? 당연히 사귀지. 다시 태어나도 난 너한테 또 반할 거니까. 맞지? 맞지? 불렀어? 응. 어, 근데 대답 안 해. 아, 약간 사람이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끌어줘야 뭐 매력 있는 거지. 밀당 아시잖아요.